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준우 기자, 영장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모 재난안전과장은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출석하면서 이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박희영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또 인명피해도 예견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에는 주최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연히 관할 지자체의 안전관리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또 오늘 구속영장에도 이러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현장을 살피지 않았던 재난안전과장 최모 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직무 유기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특수본의 그 다음 신병 확보 시도도 있을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현장 지휘 역시 인명피해를 키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 서장이 당일 밤 10시 반부터 약 40분 가까이 대응단계 발령과 같은 현장 지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 최성범 서장은 현장 팀장에게 구두로 지휘를 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 만큼 이번 주 내로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SBS 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